초급자를 위한 재밌는 모델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건축 컨셉 모델링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델을 보게 되면 기울어진 지붕의 한쪽 부분의 길이는 약간 튀어나오고 뒤쪽은 약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형태를 가지고 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이쪽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델링 하는데 어떻게 모델링을 하면 이 기울기가 문제되지 않게 이 부분을 튀어나오게 할수 있는지에 대한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앞으로 모델링을 하다 보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면에 어떤 형태를 변형시켜야 될 경우가 분명히 여러 번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그때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뭘 가지고 시작할지 이미지를 충분히 본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있는 이 박스 형태를 먼저 만들고 지붕을 이렇게 올려서 만드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서 보이는 이 형태, 집 모양을 만들어서 두께를 주는 방법이 있겠죠. 두개다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박스 형태를 가지고 지붕을 올리도록 할게요. 두개다 아무거나 해도 돼요. 박스를 하나 만들고 폭으로 3000, 그리고 길이는 5000, 높이는 2400을 사용할게요. 이런 박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에디테이블 플리로 컨버팅하고 키보드의 U키로 오스그래픽 뷰로 만든 다음에 위에 있는 엣지 두 개를 선택하고 커넥트합니다. 그럼 새로운 엣지가 생기는데 이 엣지는 현재 위치를 0,0으로 만들고 Z축 방향으로 1300을 올려주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봤을 때의 집 모양이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위의 모양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는 검정색이 살짝 보이게 되는데 원래 박스의 윗면 하나를 가지고 반으로 쪼개서 위쪽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 면, 꺾어진 면, 이 부분은 한 면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축을 이동시킬 때도 약간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보여드릴게요. 맥스에서는 평면이고 모델링 했을 때 꺾어져 있기 때문에 평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기울어진 면에 축을 놓고 해당하는 점을 이렇게 기울여 내릴 건데 그러기 위해서 여기 포인트가 필요해요. Shift 루프 명령으로 절반보다 살짝 앞쪽에 엣지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기울어진 상태 그대로 나를 믿고 이렇게 내릴 거예요. 그럼 부정하겠죠, 당연히. 바뀌겠죠. 그럼 렌더링 했을 때 살짝 어긋난 게 보이게 됩니다. 이건 뭐 간단한 형태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중요한 작업을 할때 문제가 되겠죠. 그 방법을 알고 가면 좋겠죠. 위에 보면 하이어아키 패널이 있습니다. 여기서 축을 조절할 수 있는데 피벗에서 축을 조정하게 됩니다. 아래쪽에 보면 워킹 피벗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축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Edit Working Pivot을 선택하고 피벗의 위치를 조정하게 되는데 Place Pivot Tool을 Surface로 하고 원하는 면을 클릭하면 축이 금면에 맞게 정렬되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렇게 Align to View라는 게 선택되어 있어서 클릭하면 Z축이 항상 나를 보게 되어 있어요. 뷰에 정렬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옵션을 여러분은 끄시고 Surface만 이용해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윗면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정렬이 되는데 측면은 정확하게 맞춰지는 걸볼수 있어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윗면은 이렇게 넘어가는 면을 한 면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계산을 잘 못하는 거예요. 워킹 피벗을 끄고 물체에 폴리곤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가장 아래쪽에 보게 되면 폴리곤 스무싱 그룹이 있어요. 얘를 클리어하면 아까 보였던 검정색의 그라데이션이 살짝 보였던 게안 보이죠? 이제 깨끗해진 상태가 된 겁니다. 이 상태로 하이어아키에서 Edit Working Pivot을 선택하고 Surface로 기울어진 면을 클릭하면 정확하게 면에 맞춰지는 걸볼수 있어요. OK 하고 Modify 패널에서 점을 선택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워킹 피벗이 그대로 있게 됩니다. 요 위에 보면 워킹 피벗으로 축이 바뀌어 있는 것도 볼수 있어요. 축을 이렇게 이용해서 점을 이동시켜주면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로 점을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뒤쪽에 있는 것도 같은 기울기이기 때문에 뒤쪽으로 올려줄게요. 이렇게 되면 필요한 작업이 다 끝났네요. 하이어아키에서는 사용하던 워킹 피벗을 오프해줍니다. 그리고 축에서도 뷰로 다시 바꿔줍니다. 탑에서 보면 Alt+X로 투명하게 보게 되면 지붕은 잘 맞춰졌지만 아래쪽에 있는 건 다르잖아요. 그 위치를 위쪽 지붕에 맞게 스냅을 걸어서 맞춰줍니다. 이 안쪽에 있는 것도 튀어나온 거에 맞춰주죠.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했던 바깥쪽 모양이 다 완성된 상태가 됩니다. Alt+X 여기서 이 앞면은 열어주고 전체적인 두께를 한번 줄게요. Shell 명령으로 기본 두께를 10mm 정도 전체 두께를 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옵션을 체크해 주세요. 이 옵션은 두께를 많이 줄때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는 만약에 100이라는 두께를 줬어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옵션이 없게 되면
이쪽하고 아래쪽하고 두께가 다른 걸볼수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왜 그렇게 되냐면 100이라는 값이 이 모서리의 방향 쪽으로 기울어진 이 엣지의 길이가 돼요. 꺾어진 값이 여긴 90도인데 여긴 45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더 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원했던 거는 이 전체 두께가 100이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옵션을 선택해주면 100이라는 값으로 코너의 값은 무시하고 두께가 100인 상태로 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꼭 사용해야겠죠? 여기서 다시 10으로 만들어줍니다. 에디테이블 폴리, 문을 만들고 싶어요. 여기에. 여기는 창문을 만들고 싶죠. 그러면 작업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바닥부터 보세요. 이 앞에 이만큼이 남잖아요. 그래서 바닥면을 두 개를 선택하고 Z축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사진을 보면서 올려주세요. 그럼 바닥면이 됩니다. 바닥면만 올리면 안 되겠죠? 이쪽에서 문을 만들면 바닥면을 모르고 하게 되면 턱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 두 개의 면에는 이 바닥면을 알수 있는 라인을 추가해 줍니다. F에서 보고 Alt X를 하게 되면 바닥면이 살짝 보이게 돼요. 여기에 선택된 면에만 라인을 이렇게 추가할 거예요. 그 명령이 Quick Slice라는 명령이에요. Quick Slice는 스냅을 이용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선택된 면에만 선을 추가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선택된 면에만 엣지가 추가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안쪽 바닥면하고 바깥쪽 엣지하고 높이가 똑같겠죠? 이제 문을 만들려면 기울어진 면이 있기 때문에 문을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문에 해당하는 쉐입을, 스냅을 끄고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높이는 1700? 컨셉이니까 이해하세요. 1700에 누가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옆에는 창문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1200짜리. 1200 너무 큰것 같아요. 900짜리 창문을 만들어 줄게요.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어요. 두 개를 빼서 보면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 면이. 근데 기울어진 데다가 이 애를 맞춰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맞추는 명령이 또 있겠죠? 면이 있잖아요. 에디테이블 폴리로 만들었어요. 어차피 도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얼라인 명령이 있는데 이 얼라인 명령은 그냥 단순하게 XYZ축을 맞춘다고 하면 오른쪽 아래에 조그마한 삼각형이 보이실 거예요. 얘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비슷한 명령이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클릭을 하고 있으면 화살표가 있고 두 개의 물체가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서로의 면과 면을 맞추는 명령이에요. 얘 이름은 노멀 얼라인입니다. 면과 면을 맞춘다는 거죠. 클릭하고 화살표가 보이잖아요. 뒤를 클릭하면 뒤는 면이 없기 때문에 클릭이 안 돼요. 면이 있는 부분, 그리고 내가 맞춰야 할 부분 클릭하면 여기 가서 붙게 됩니다. 이렇게 딱 붙게 되죠. 잘된것 같죠? 얘도 에디테이블 폴리 이 면에 붙여줍니다. 오케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렬을 저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거고. Z축으로만 이동시켜서 스냅을 걸어서 여기에 맞추면 되는 거고. 얘도 적당한 위치에 맞추면 되는데, 물체를 움직일 때. 지금은 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울어진 면이 아니죠. 얘는 플랜이 가지고 있는 면이 여기 기울어진 면에 맞춰졌기 때문에 플랜의 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컬 축이라고 해요, 그걸. 그러면 플랜이 이 면에 맞춰져 있으니까 플랜의 축을 사용하면 여기서 원하는 대로 이동이 가능하겠죠. 스냅을 끄고 위치를 이렇게 조정해서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얘도 그렇겠죠.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위치가 잘 맞았다. 저는 쉘 명령을 이용해서 두 물체의 두께를 이만큼 줄게요. 이렇게 주고 불린할 거예요. 그래야지 기울어진 방향 쪽으로 정확한 면을 뺄수 있기 때문에 불린 명령을 이용해서 이 바깥쪽에 있는 두 물체를 빼내겠습니다. 지오메트리에 보면 컴파운드 오브젝트가 있어요. 여기에 프로불린이 있고, 프로불린은 현재 이 벽에서 이 창이나 문이 날 부분을 서브트랙션이라는 걸로 뺄 거예요. 스타트 피킹 두 개의 물체를 차례대로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아주 깨끗하게 그냥 빠져요. 이렇게 해서 빼면 됩니다. 에디테이블 폴리 다 만들어졌죠? 폴리곤으로 안쪽 면을 선택해 줄 건데 이때 이그노 백패싱을 사용하고 면을 선택해 주세요. 그래야지 바깥쪽이 선택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안쪽 면이 다 선택되면 디태치 하는데 그냥 떼어내면은 다른 물체가 돼 버리니까 복사 옵션을 체크하고 떼냅니다. 얘는 안쪽 벽이 될 거예요. 얘는 바깥쪽 벽이죠. 떼어낸 물체를 선택하고 여기서 얘도 탑에서 보면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쪽이. 쉽게 생각하면은 보더를 이용해서 이 앞에 있는 보더를 잡고 챔퍼를 하면 될것 같은데 점차 가면서 기울어져요, 얘가. 왜냐면 기울어진 길이랑 수평으로 가는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한테도 기준이 되는 라인 같은 걸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탑에서 이 라인을 기준으로
서브 오브젝트 레벨이 선택되어지지 않는 상태에 전체에서 퀵 슬라이스를 해주면 됩니다. 스냅 이렇게요. 그러면 깨끗하게 직선으로 면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에 있는 폴리곤만 선택해서 떼낼 거예요. 이때는 선택된 면을 지웠는데 저쪽에 지금 선택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 이그노우 백패싱을 한번 사용했는데 계속 놔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뒷면은 선택되지 않기 때문이죠. 한번 사용하면 오프하는 연습을 꼭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 앞에 있는 부분은 디태치합니다. 얘를 버리면 안 되고 그냥 복사하지 않고 디태치해서 나중에 앞에 있는 창을 만들 거예요. 자, 이제 됐네요. 바닥면은 문하고 딱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닥면 없애고 벽면들만 쉘로 안쪽으로만 두께를 100 정도 줍니다. 그럼 안쪽 벽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창을 만들어야겠네요. 떼어낸 면 이걸 가지고 창을 만들 겁니다. 여기서는 보더를 이용해서 바깥쪽에 있는 보더 선택하고 캡으로 막아줍니다. 그 면만 가지고 컨트롤 I로 측면에 있는 건 어차피 얘를 막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기 때문에 지우고 이 면으로 창문을 만들게요. 검게 보이는 건 면이 뒷면이라서 그래요. 플립하고 잘 보이는 상태를 만든 다음에 앞에 보이는 이선두 개가 필요하고 바깥쪽에 큰 테두리, 그다음에 선, 안쪽에 있는 형태 이런 거니까 선을 먼저 나누고 작업할게요. 여기 두 개를 먼저 나눕니다. 커넥터하면 밑에는 정중앙이고 위에는 이 엣지의 중앙이기 때문에 이 점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 돼요. 이때 타겟 웰드라는 걸 사용하면 이 점을 이 타겟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점을 붙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엣지를 커넥트해주면 정중앙이니까 직선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해서 네 개로 분할하는 형태를 만듭니다. 이제 바깥쪽에 인셋으로 바깥쪽 테두리를 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엣지로 가운데 있는 엣지들을 잡고 루프해서 챔퍼해 줍니다. 챔퍼해 줄때 값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이 윗부분이에요. 쪼개지죠? 모서리가. 그리고 아래쪽도 넓어지죠? 그래서 챔퍼보다는 익스트루드를 해주는 거예요. 익스트루드는 앞으로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 값은 필요 없고 우리는 옆으로 똑같은 값을 이렇게 벌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값을 옆으로 벌려주면 여기 모서리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오케이 해주면 되는 거죠. 폴리곤 가운데 있는 건 남기고 나머지는 컨트롤 I로 디태치합니다. 우리가 작업할 거는 얘가 아니라 남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컨트롤 A로 선택하고 다시 한번 인셋해서 이 안쪽에 있는 유리 말고 유리를 잡고 있는 얇은 프레임을 또 하나 만들어요. 이 부분이 유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디태치하고 얘는 유리라고 할게요. 그래서 프레임이 두 개예요. 바깥쪽 전체 프레임, 유리의 프레임, 그 다음에 유리죠. 이렇게 보면 잘 보입니다. 축이 지금 딴데 있기 때문에 축을 물체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단축키를 지정해서 꼭 하시고요. 얘들의 위치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바깥쪽부터 들어가면 되는데 살짝만 안으로 집어넣고 할게요. 바깥쪽에 맞췄기 때문에 여기 기울어진 면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두께를 만들어서 넣을게요. 바깥쪽에 있는 큰거 먼저 쉘 명령으로 두께를 줄때 안쪽으로만 밀어 넣으면 나머지를 위치를 이동시켜야 되니까 양쪽으로 60씩 주고 프레임 두께는 다시 쉘로 20씩 주고 유리는 쉘 명령으로 5씩 줄게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만듭니다. 큰 프레임, 작은 프레임, 재질 아이디를 머티리얼 모디파이어를 적용해서 2번을 주고 유리에는 1번을 줍니다. 다 선택하고 에디테이블 폴리, 그룹, 윈도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바깥쪽에 맞춰서 살짝 집어넣어 줄게요. 이렇게 해서 유리를 만듭니다. 재질을 주고 가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재질 여러분이 만들었던 거 앞에서 그런 재질들 앞에서 사용했던 것들이잖아요. 프레임도 있고 유리도 있고 맹유리도 있었고 컬러 유리도 있었고 한데 하나 빼고 이렇게 줍니다. 여기 금속이었는데 금속 없애고 기본 V-Ray 재질로 프레임을 줄게요. 적용. 이때 재질의 이름을 바꿔줘야지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재질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안 그러면 라이브러리를 나중에 저장할 거냐고 물어봐요. 똑같은 이름이라서. 이렇게 해서 기본 재질 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뚫려 있으니까 창문 같은 경우는 안쪽에 맞춰서 만들게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에디테이블 폴리, 측면, 클릭, 쉬프트 클릭. 테두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선택되는 거고. 디태치, 복사하면서 디태치 하시고. 얘도 작은 윈도우. 만들고 갈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축을 중앙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기울어져 있는 면이잖아요, 지금. 근데 상관없이 그렇게 할 필요 없었네요. 그냥 앞에서 만들었던 유리처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캡 닫고 이 면만 남기고 지우고 이 면의 방향은 뒤집어서 폴리곤 인셋하고 바깥쪽 큰 프레임, 그다음에 작은 프레임, 유리 이렇게 해서 떼내고 디태치, 복사하고 떼냈죠. 프레임도 디태치할 때 이걸 끄고 떼내고 얜 유리 이렇게 하고 이름은 그냥 이렇게 주세요. 얘를 복사해서 프레임에는 프레임, 그 바깥쪽에 있는 것도 이름은 그렇게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주시고 얘쉘 센터를 기준으로 40씩, 그리고 한쪽 프레임은 쉘로 20씩, 유리는 50 이렇게 해서 줍니다. 다 선택하고 에디테이블 폴리 그룹 스몰 윈도우 옆에서 만들었던 재질 그대로 줍니다. 적용. 이렇게 된 거죠. 재질 아이디 안 줬잖아요. 그냥 다 투명한 거죠. 프레임 두개다 선택하고 머티리얼 모디파이어 적용해서 2번으로 만들어 줍니다. 얘는 1번으로 이렇게 해서 닫고 적용됐죠. 그래서 창문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바깥쪽에 어차피 나무를 이렇게 붙일 거기 때문에 이 정도 튀어나와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어가 있었죠. 도어도 원래 기본 두께를 선택하고 얘를 디태치합니다. 디태치, 복사하면서 디태치, 그다음에 그 도어에 해당하는 디태치한 물체 선택하고 축을 중앙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엣지 잡아서 브릿지하고 이그노 백페이싱 때문에 그렇죠? 브릿지. 그럼 이렇게 연결되는 면이 만들어집니다. 캡하고 네, 이 면만 사용할게요. 컨트롤 I, 딜리트. 그리고 면은 플립 시켜 놓을게요. 나중에 작업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기본 형태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지붕, 측면, 뭐 이런 곳에 나무를 배치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 작업은 따로 또 해주는 걸로 하면 되겠네요. 기본 벽은 이 바깥쪽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검정색 계열로 재질을 주고 나무들을 붙여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 아래쪽에 나무도 붙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서 여기 이렇게 끊고 이쪽도 그렇게 끊어서 안 끊기니까 폴리곤 선택하고 레프트 뷰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끊어주면 돼요. 퀵 슬라이스 스냅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끊어주면 저기가 끊겼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끊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 밑에 있는 면 여기 선택해주고 디태치 복사하면서 디태치하고 여기는 이름을 주면서 하세요. 나중에 아웃웰 01 이렇게요. 알기 쉬운 거 OW01이라고 했는데 이걸 참고해서 나머지를 주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이쪽 면 디태치 02뭐 이렇게요. 다 되면 H키 눌러서 지금 떼냈던 거 이렇게 개들만 선택한 다음에 개들만 남기세요. 얘 밑에 있는 거안 떼어냈네. 그래요. 정신이 없으면 그렇게도 되지. Shift 드래그 두 개는 브릿지 그래서 같이 한 면으로 떼어내야 된다 얘기였고요. 각각의 물체들은 축을 딱 하나를 삼고 있어요. 원래의 물체의 축 여기죠. 가운데 아래. 그래서 모두 선택한 다음에 축을 각각의 축 중앙으로 이동시켜 주는 작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플로우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면을 나눠줍니다. 무료라고 했죠? 그 가입하신 다음에 받으면 무료 버전 받을 수 있어요. 패턴을 하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면 여러분이 작업하는데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익스트루드하고 베벨을 없애고 방향을 90도 회전시킵니다. 그 다음에 폭은 30 정도 할게요. 그리고 갭도 30, 길이는 5000. 아주 길게 해서 이런 게안 보이게. 그다음에 옵셋은 없애고. 그러면 높이가 5000보다는 안 높기 때문에 이게 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여기 틈이 지금 만들어지잖아요. 30만큼 틈. 뒤에 원래 있던 남겨졌던 벽이 거기를 막을 거기 때문에 디태치할 때 복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얘를 복사합니다. 카피하고 나머지는 그냥 페이스트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 물체들은 다 한물체로 만들고 에디테이블 폴리 어태치로 한물체로 만듭니다. 더 정확하게 맞춰요. 원래는 지금은 컨셉이니까 아, 이 정도의 물체구나 이런 형태구나. 그 다음에 쉘로 바깥쪽으로 두께를 줘서 30 정도 주겠죠. 숨겨놨던 거 보이게 하면
이런 형태의 집 모양이 나오겠죠. 얘한테도 문이 있잖아요. 문. 얘한테도 페이스트하고 이렇게 여기 벽하고 똑같은 기울기니까 그래서 쉘을 똑같이 주고 에디테이블 폴리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집 모양이 만들어졌네요. 도움받았던 물체 지우고 퍼스펙티브 이렇게 해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좀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빨리 플랜 하나 만들고 태양 하나 해서 렌더링 해볼게요. 스냅오프하고 프론트 뷰 V-Ray V-Ray Sun 얘처럼 할게요. 이쯤에서 들어가게 할게요. 스카이는 꼭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측면에서 들어가게 할 겁니다. 태양을 이것처럼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거 보이잖아요. 그림자가 생기는 거. 이 위치로 이렇게 해서 그림자가 이렇게 이만큼 생기는 거예요. 뒤쪽으로. 그건 태양하고 태양 타겟이 있잖아요. 저 안쪽에. 앞쪽에 태양 타겟. 태양의 위치랑 태양 타겟을 이렇게 맞춘 다음에 보면 이 모양 그대로 그림자가 생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태양 만들었고, 퍼스펙티브. 플랜을 무한정 크게 할게요. 렌더링 할때 스케일을 100배. 그러면 끝없이 갈 거예요. 살짝 밑으로 내려서. 렌더 옵션. 렌더링은 Shift F에서 봐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Ctrl C 카메라 만들고 카메라에서는 1세컨드 태양이 있기 때문에 220분의 1초 그리고 Exposure Control 인스톨 하시고 화이트 밸런스는 커스텀 매뉴얼 100 ISO 일단 그것만 하세요. 그것만 하고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하는 걸로 천천히 배워가시면 됩니다. 처음은 느려도 돼요. 나중에 알아서 빨라져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빨라지고 싶지 않아도 빨라집니다. V-Ray 옵션은 테스트 옵션입니다. 하나 해주면 좋은 거는 지금 재질들이 기본 재질이기 때문에 창문 빼고는 기본 재질 줄게요. 테스트 렌더링이니까. 렌더링에서 Environment, Atmosphere의 이펙트에서 V-Ray 툰을 추가합니다. V-Ray 툰 추가한 다음에 V-Ray 툰에서는 투명도만 0.45 정도 하고 선들이 잘 보이게끔 라인이 보이게 할 거예요. 됐어요. 렌더링. 컨셉 모델링을 해봤는데 설명하고 싶은 것들이 계속 생겼지만 잘 참았어요. 네, 너무 길어지면 계속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다음 시간이 또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모델링으로 또 만나요.